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인류입니다의 유저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인류다를 생방송에 오히려 나오고 싶으시다고 했잖아요, 그쵸? 오히려 생방송을 즐기고 싶었다고. 네, 안녕하세요. 이쪽 보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되겠다. 여기. 잠시만요. 블랙핀 모자 실화예요? 네, 블랙핀 모자예요. 와, 이거 뭐야? 방금 전에 커피 잡으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고 이제 루나 서버에서 이제 일리움 1위를 맡고 있는 델람입니다. 참고로 그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입니다. 앞에서. 앞에서는 뭐예요? 진짜 1등이라고요. 아, 루나 서버 뒤에서가 1등이 아니고 아직 드림인 거죠 이거? 구독? 우와, 잠깐만 이분! 야, 썬콜도 하시는데 썬콜도 랩이 260이야. 썬콜 하다 일륙 넘어오신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 네. 스킬 이펙트가 엄청 좋더라고요. 조금 이제 일륙을 화려하다는 거죠. 한번 그 화려함을 직접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멋진 우리 그 일륙의 플레이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상품으로 100벌 드릴게요. 아시죠? 저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 자, 아무튼 일리움을 입장을 했고요. 지금 이 캐릭터는 루나 서버 1등, 전 서버 몇 등이죠? 전 서버 9등이에요. 전 서버 9등의 레벨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델람님. 일리움이라는 캐릭터를 하신 지는 일단 얼마나 되셨죠? 일리움을 본격적으로 델람이 거는... 아저씨 잘 자. 정확히는 1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1년, 1년, 1년? 1년 됐다고? 일리움 시작한 지가? 네. 와, 1년이면은 261리오. 와, 1년에 이 정도 키웠으면은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얼마 안 됐어요. 자, 1년 동안 이제 썬콜에 있던 템을 옮겨오신 것도 있잖아요, 그쵸? 썬콜 템 하나도 안 옮겼어요. 단 1도? 단 한 개도 안 옮겼어요. 그럼 썬콜도 템이 있어요? 썬콜도 템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요거를 키워온 거죠. 제가 이제 아이템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1년 동안 이거를 직접 일륜 하면서 맞춘 것들이네, 결국은. 네. 그 전에 우리 이거 하나 보여줘야죠.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글자리 PC방에서 오늘 6인 하드일 하다가 창고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창고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창고 줘. 네. 아, 바로 황마도서를 드셨습니다. 여기서 뛰셔갖고 드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 너무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진짜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오스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링은 이제 매회가 인데 18파버부터 있고요. 3회 2가 붙었는데 이거 왜 돌리다 말았어? 이게 마지막에 돌렸는데 이게 뜬 거예요? 대충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꿔야죠. 오케이. 자, 카오스링은 이 정도 끼고 계시고요. 자, 슈프림입니다. 슈프림은 27퍼에 이제 2인 4퍼 마력 10.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네블스 원전의 반지는 30% 28퍼. 오, 잘 떴네요. 네. 이거는 에디까지 자기가 본인이 뛰어야 되는 건데 에디가 2타 뛰면서 28퍼 갖고 있고 38퍼고요. 그 다음 네. F퍼프링이 과연 4렙일까요? 짠! 3레벨입니다. 3레벨이 제일 무난하고 4레벨은 솔직히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 성별입니다. 성별이 오! 5퍼 72! 요거를 쓰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미네트 패턴인데요. 19성! 19성 인트 76짜리에 마력 5가 붙은 인 18퍼에 인 플러스 2에 인 14 마력 10. 이거 다 토드한 것 같네요. 이거 토드예요. 그렇죠. 딱 보면 템이 딱 그 보이거든, 토드. 18퍼 토드네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메커네이터는 15성에 5퍼에 58 마력 5가 붙었고 인 18퍼에 인 6퍼 마력 10. 이거 에디도 아마 이거 토드됐던 것 같습니다. 이건 느낌. 그냥 사왔어요. 아, 오신 거? 그 가입 보면 사오신 것 같긴 해요. 자, 분자벨입니다. 분자벨이 22성이고요. 6퍼에 56에 자, 인트 24퍼 인 5퍼 마력 11. 이건 당연히 직접 띄울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니까요. 빼기를 보겠습니다. 앱솔랩스 메이지 크라운입니다. 메이지 크라운은 6퍼에 36, 인 18퍼에 마력 11. 그리고 응축입니다. 6퍼에 24에 인 12퍼에 이거 직접 만든 건가 봐요. 네. 딱 보면은 옛날부터 끼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오래됐죠, 얘?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자, 그러면 블랙핀 마크입니다. 16성. 와, 이런 절제력 진짜 쉽지 않거든? 원래 19성 가면 20성 가고 싶은 게 국룰이고, 16성이면 17성 가고 싶은 국룰인데, 어떻게 이걸 참냐? 그럼 이번 23성은 뭘로 갈 건가요? 파플라투스로 넘어가야죠. 아, 파플라투스로 넘어간다는 그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거구나. 집념 때문에 가시는구나. 좋습니다. 22성에 6퍼에 60에, 자, 21퍼에 피격 무적 2초구요. 인 9퍼가 되겠구요. 자, 인트 17퍼입니다. 6퍼에 56짜리에 인트 18퍼 마력 11 올트 3이고요. 그 다음에 18성입니다.
와, 18성의 좀 가성비도 좋죠. 4%에 72에 30%에 인플러스 인사퍼 인14. 자, 귀걸이입니다. 데아사두스. 네, 7% 40에 인구퍼 마력 10짜리를 끼고 계시고요. 자, 앱솔랩스 견작인데요. 오, 놀궁작인데요? 놀궁된 거 몇 달 전에 사온 거예요. 인트 27%에 마력 21에다가 인트 10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무공의 장갑 일륨 1등이라는 거죠. 운이 좋았던 거죠. 티타늄 하트입니다. 티타늄 하트는 매지컬 작이 되어 있고요. 어? 이거 작 이상해. 이거 뭐예요? 아, 혼줌작도 돼 있었나? 아니면 조금 스탯이 높았던 걸 수도 있겠다. 스탯이 조금 원래 기본적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옛날 템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 맞아. 매지컬의 상급. 그리고 엡스레스 레이지 케이프의 5%에 50에 마력 6짜리입니다. 인트 21%에 인트 5%에 마력 14가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을 진짜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일리언 보조무기예요. 보겠습니다. 짠! 와, 마력 30% 보조무기에 인 12%에 마력 18%가 되어있는, 이건 당연히 직작이겠죠? 이거 사왔어요. 네. 이거 판 사람 있었어요? 그 위에 거 잡업이었고 밑에 네. 보고 그냥 바로 뛰어들었죠? 아, 바로 뛰어들었다고요? 네. 이거 보조는 때려죽여도 네. 절대 안 나오는 게 그쵸 그쵸. 진짜 일리온 보조무기는 보기가 힘들어. 쌍내 매물 진짜 나오면은 그냥 사야 돼요. 거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7회 몬스터 바꿔와 그리고 이제 매그너스 배치를 끼고 계시고요. 이제 엠블렘입니다. 엠블렘 21% 방어 30% 단단하고요. 오, 에디가 2탈 떠버렸어. 5리탈? 네, 이 정도면 에피 끝판왕이에요. 그쵸, 이 정도면 에피 끝판왕이죠. 저기 위에가 인트였으면 달달했을 텐데, 그쵸? 아쉽지 조금. 네. 자, 여기서 이제 무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짠! 17성의 빛나는 위로 붙였고 아케인시드 매직 컨틀렛 2추입니다. 2추에 본인이 완작하신 거고요. 보보 마에 마 21% 인트 플러스 빛나는 위에서 오는 인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심볼까지 1년한 캐릭인데 1년을 정말 꾸준히 하셨다면은 무조건 심볼은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멋있어, 멋있어. 1년을 진짜 열심히 하신 거죠. 심볼 만렙을 찍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쓸 수 있는 순수사 자부풀을 쓰시고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창을 열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스트창. 아,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무공 장갑이라고 했죠. 원래 장갑도 있어야죠. 지금 장갑 끼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트창을 보여주세요. 자, 4, 오, 4만 되셨네? 오, 저번 3만 몇천이었잖아요. 정말 컨트롤이랑 4만. 완전히 똑같아졌는데. 아, 본캐는 4만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일리움이 본캐가 됐고 이제 예전에 키웠던 선쿨은 이제 부캐로 두는 거죠. 아, 그럼 저도 혹시 보라돌이가 이제 부캐가 되고 아들이 본캐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구독! 자, 보시는 것처럼 인트는 4232고요. 스탯 공유는 2천만 정도 나오고 있고 보공은 85%, 방문 93%, 체륜데미 35%, 크리티컬 확률은 90%인데 이거 쓰샵을 100% 만들 거고요. 네. 데미지는 56%고 크리티미지가 80%. 오, 기본 크리티미지가 높네, 일리움이. 이렇게 높았나? 자, 그리고 어빌리티는 스킬시 재사용이 18%고요. 매획, 아획 이렇게까지 하면 광부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냥하면서 역시나 일리움은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저기 공부이죠. 저기에다 스킬을 던지면 네, 저렇게 계속 반응을 하는데 요거를 여러 번 터뜨리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거를 직접 스무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일리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 운동이 필요해요. 네네네. 준비 운동 이거 뭐죠? 네, 크리스탈 게이지라고. 그 아, 스택 쌓는 건가요? 스택 쌓아야 돼요. 그 이 아, 스택을 141까지 채울 거예요. 아, 스택 141이요? 네, 141은 국룰이니까요. 아니, 스택을 141까지 쌓아줘요, 이게? 왜 141을 모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스택 1사이까지 올라가, 진짜. 게... 아니, 정말 1사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알긴 아는데 올라가, 이렇게 준비해 줄 거죠? 최대치가 네. 원래 150인데, 150 때 이제 변신 준비해야 돼요. 아, 자, 갑니다. 이제 입장 준비됐으면은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무적기인가요? 에테리얼 폼으로 오케이. 빠르게 피해줬죠. 오케이, 빠르게 피해줬고요. 자,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극딜기인가요? 크리스탈을 지켜줘. 이제 변신하고 네. 매트릭스 뭐죠? 이거 배경? 거기에 힘을 얻어. 오오오오. 이거 레이저 뭐야? 이 레이저가 극딜기. 아, 이게 극딜기예요? 네. 오, 극딜이 끝난 거죠? 이제 극딜은 끝났고 이 극딜을 3패에서 또 보여줄 겁니다. 아, 이 극딜 3패에서 또 보여드릴 거.
자, 저거 이제 야단 났는데? 어, 야단 났어요. 야단 났어요. 오. 이렇게 피할 수 있어요. 오. 날아다니면서 피할 수가 있구나, 이게. 오! 미격을 3분할 피하고요. 이게 많이 들린다. 오, 이게 이거 비행 좋다 이거 진짜. 날아쳐라. 비행이 뭔가 보스의 활용도가 좋네. 날아다니는 모습. 네, 비행 능력이 다른 직업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스킬을 쓰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날아다니면 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가 되는 거네 자체적으로? 꼼짝. 이분쯤이다. 네, 이거 계산하고 있죠. 거의 진짜로 밑에 있어야 된 밑에 있는데 그 인식을 못하고 있죠. 아 이게 글로리 윙이라는 건가요? 글로리 윙은 그냥 변신 모드. 변신 모드 네 와 템 좀 뺀 거예요 노말이고요. 이거 무적기 되나? 무적기 와 에테폼을 써갖고 무적기로 지금 방금 전에 레이저를 막았습니다. 와 순간 바로 속도로. 자 이제 시드링을 갈아끼고 계시고요. 지금 미치겠다. 네. 바인드 좀 돌다 보니까 바인드가 불어왔네. 20초 남았는데요? 20초 20초 남았습니다. 이거 오류일 수도 있어. 이 친구는 발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자 들어왔어요. 이제 야단 났다. 야단인데 바인드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 된 힘으로. 자 급등기 들어갔고요. 무적기 들어갔고요. 싸그리 날아갔습니다. 자 날아다니면서 수 누가 시키면서 뒤에서 와 뭔가 날라왔어요. 때리니까 간지나는 것 같아. 에버리 크리스팀이 자 찾아갔습니다. 자 급등기. 자 일렴의 급등기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죠? 크리스탈 이그니션. 크리스탈 이그니션. 와 피 쭉 달았어. 와 벌써 끝. 야 극대기 되니까 피가 쭉 들어간다. 네. 극대기 타수가 어떻게 돼요? 극대기 타수가 260. 높진 않네요 타수가. 네 이제 나오시겠고요. 일단 이렇게 수를 봤어. 인류의 수 노말 수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수 몇 판은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일리움만 할 수 있는 네. 우순배 사람 얼굴에 공 씌우기.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보이죠? 이제부터 중요한 걸 얘기됩니다. 이제 일리움을 보여줬잖아요. 네. 일리움이 이런 캐릭이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을 보여줘. 장점을. 일리움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극딜기가 진짜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행 능력. 아까 얘기하신 화려함과 이펙트의 화려함과 멋있는 스킬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변신 모드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줘요. 변신 모드를 들어가기 위해 이제 150까지 스택을 쌓고 극딜기가 준비되었는가, 극딜 버프가 준비되었는가 이런 거를 다 체크해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캐릭터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또 나와주신 델라미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큰 박수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일리움 극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끝내려고. 아까 그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보여줬죠. 방송 중에 보수 중에 보여줬죠. 이게 딱 여기까지 좋아요. 이거는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니요 지금 많은 거 봤어요. 충분히 많은 거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다시 자리 모실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좀 제발 좀 이쁜 말 좀 해라. 푸아님이 채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 진행을 정말 잘하신다 깔끔히. 진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너무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진짜 제발 좀 여러분. 오히려 나는 녹화를 먼저 요구하거든요. 저분들한테 오히려 녹화를 하자. 녹화를 하셔서 그냥 더 편하게 하셔라 이러는데 오히려 생방송을 다들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나도 솔직히 말하면 녹화를 좀 추구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오히려 더 생방송을 많이 추구하시다 보니까 좀 제발 좀 막 직업이든 뭐든 좀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좀 제발 좀. 네.